시래기 고등어 조림을 오늘은 해보겠습니다. 고등어는 국내산 자방 고등어고요. 지금 감자, 양파, 이렇게 파 등 넣고서 시래기. 오늘 주재료는 시래기하고 고등어. 네, 한번 해볼게요. 재료는 국내산 자방 고등어 한 마리, 다음에 시래기. 이렇게 해서 감자는 미리 이렇게 약간 익혀놨습니다. 이제 이거를, 아이고, 고등어를 소주로 한번 닦으겠습니다. 냄새 좀 들라라고. 자, 오징어를 널러서 양념장을 해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양념 좀 잠깐 묻히고요. 네. 그 양념으로 뭐 묻히는 걸? 양념을 먼저 묻혀. 아, 그냥 하면 안 돼? 아니, 너무 간 저기 하니까. 어. 먼저 깔고요. 어. 먼저 조금 양념을. 이게 쓰레기 아니에요? 쓰레기. 쓰레기가 아니고 시래기입니다. 시래기? 네. 쓰레기나 시래기는 뭐? 네. 이거 고등어는 제가 간 저거 소주에 한번 씻어줬어요. 비린내 좀 제거되라고. 소주에다가. 고등어요, 고등어예요. 고등어, 저거. 옛날 할머니 고등에 고등에 네, 이렇게. 고등어 이렇게 넣고요. 한 번 더. 그다음에 이제 시래기 한 번 더 엎어주고요. 위에다가. 야, 시래기 맛있겠다. 네, 이거는 고등어보다 시래기가 더 맛있을 거예요. 네. 원래 그렇잖아요. 네, 이렇게 앞뒤로 엎어주고요. 그냥 제 방식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여기는 저거 양파는 썰어서 여기다 넣었어요. 같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양념장을 이렇게 엎어주는 거. 양념장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냉겨야지 그럼요. 자, 그래서 이제 시래기 고등어찜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양파를 다 넣고 양파를 조금 썰어서 위에다 얹을게요. 너무 짤 수도 있으니까. 고등어 그거지? 자반 고등어. 그러니까 너무 짜게 만들어서 양파를 이게 단맛이 나니까. 썰어서요. 약간 볶다가 완전히 익기 전에 양념장으로 넣어서 다시 한번 볶아줍니다. 이거는 계란말이 그냥 하려고요. 유정란인데,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좀 더 오이 묻히고요. 계란은 말이 하려다가요. 그냥 계란 부치기로 해서 야채랑 야채 듬뿍 넣고. 잠깐만요. 고등어 시래기 찜이 바글바글. 자, 이거 갑니다. 자, 이제 안 먹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자,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네, 네, 저 못 봤어요. 이거 고등어 왜 못 봤어? 자반 시래기 찜이고요. 이거는 감자하고 시래기, 가지망을, 오이무침, 김치, 묵은지 해서
계란도 이렇게 부쳤습니다. 네, 얼른 잡수, 잡수. 이제 식사를 해보겠습니다. 네. 얼른, 아, 괜찮아, 괜찮아. 먹는 거는 내가 제일 늦게 먹어. 제일 늦게 잡순다고? 네. 그래서 제일 빨리 먹어. 선생님도 물 드릴까? 네. 흙이 없어. 응? 흙이 없어. 물을 드려. 열더니 조금만, 조금만 틀어줘. 응. 있어. 됐다. 이게 뭐예요? 고등어? 예. 네. 이름이 뭐지? 고등어 시래기. 시래기찜. 예. 네. 저거는 고등어 감자찜. 아니, 시래기 감자. 시래기 감자찜. 예. 네. 요짜 거는 가지무침. 가지볶. 예, 가지. 요거는 노가구이. 네. 이건 계란. 달걀. 달걀, 계란. 맨날 저기 뭐야. 이건 짠질기고. 네. 아. 안녕하세요. 예, 예. 잘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같이 와서 먹어. 뭐야? 아니, 감자. 근데 엄청 커네. 응. 여기 펴는 거? 예? 네, 우리 펴는 거. 펴려 그럴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자, 오늘은 일요일 날인데, 오늘 수업하는 날인데, 우리 새로 오신 우리 거기 제일 연세도 많으시고 서울에서 왔습니다. 서울에 오신 분인데 같이 함께 대원에 대해서 같이 전하시고 전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 근데 아 고등어 조림하는구나. 야, 앞에 강에서 잡았나 저거를? 아니요, 저 뒷강에서. 뒷강에? 네. 어. 자, 오늘 동강에는 저래 고등어가 버글버글 한답니다. 네, 무슨 강에 무슨 네? 아이고. 괜찮아. 어. 이거 조가리 아니야? 조가리? 이 조가리나? 조가리를 해야 강에 여기 강에. 조가리가 엄청 커요. 감사합니다. 우리 쪼가리라고? 네. 아하. 쪼가리를 해야 여러 강에 잡았답니다. 와. 고등어 되게 맛있다. 되게 맛있어? 네, 국산이에요. 집에. 금방 쪼가리라고 해서 아까 몇 마리 되네. 집 몇 마리 있어, 그지? 한 마리. 야, 쓰레기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그지? 네. 이게 원래 그 본명이 쓰레기지, 아닌가? 시래기? 시래기. 시래기? 네. 아, 그게 본명이고. 아, 그렇구나. 이거 부드럽다고? 응. 이거 드셔보세요. 부드러워. 야, 먹을 땐 머리가 아주 지명내 머리처럼 이쁘다. 응? 반장님은 어제 뭐 안 가져간 게 있어? 가져간다면 어? 가져간다면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네. 신라이 좋아하지. 잊어버렸어. 핸드폰도 잊어버리고 다녔는데. 이제는 잊어버릴 나이가 됐지. 아직은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아이래? 응. 아. 내가 그때는 안 그랬는데. 오빠의 머리 먹어 어지는 거잖아. 아 진짜 7월 말쯤 무더위 때 지금 30도가 넘었어. 넘었으니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두일미라잖아. 어두일미야? 일미? 이거 보지 어짜이다. 말이 한 마리 먹으면 일미야, 일미가 맛, 맛 중에 맛이 최고라는 뜻이야.
그거 닭글수 소금 점짠가요? 빛날점? 뭐? 닭글수에 무슨 경이죠? 옥빈경. 옥빈경? 너도 한번 찾아봐야 돼. 조금 주세요. 아니 그게 네. 아침 7시 정도에 자. 내가 뭐라 한 자를 매울 땅 야 매울 땅 코 죽을지 말고 저를 좀 돌아놓으라 이러면 내가 잠도 안 잤는데 뭔 코를 고려해. 내가 아승질을 확 내요. 그리고 이제 매울 땅 저자로 좀 고개 좀 돌려놓고 자라 이제 이래고 그때가 7시요. 그러면 밤새 뭐하세요? 어? 밤새 뭐하세요? 아 그동안 인생 살아가면 못했던 거 생각도 하고 기아집도 짓고 그런데 9시 되면 야네들은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고 남주가 저게 그 할머니 태우러 안 가시냐 이래니까 10시에 가라 이랬거든. 어쩌냐게 그러니까 10시에 가라 하니까 몇 시에 온다 했지? 12시에 온다 이제 했대. 나는 몰랐지. 그래가지고 내가 그럼 12시 되면 저 뭐요 반장님이 오니까 반장님한테 하라고 우린 지금 일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와서 고등어 조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일이 그렇게 됐어. 12시에 같이 들어오면 밥할 시간이 없어. 못해 밥을. 우리가 보통 11시쯤 오거든요. 그때 와서 밥 준비하거든. 세상에 맛있는 건 다 해먹어 여기서. 혼자서는 생년 먹고 못하고 왜 안 먹어 그냥. 또요 밥하는 사람 제쳐놓는 아줌마 있어. 아주 잘해요. 오늘 도망갔는데. 냄비를 불을 사는 거야? 항상 선풍기 틀어놔 에어컨 틀어놔 틀때 이 문을 닫아줘야 돼. 이거 자 이것도 항상 닫아주고 더 먹어야. 아니에요.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뭐 뜨거워 안 뜨거워. 뜨거운데. 시큼하고 시큼을 다 밥 더 주세요. 밥 더 있어. 많이 잤어요. 밥 먹을 거예요. 그럼 밥 먹으려고 밥 먹으면 못 차를 못 서울서 몇 시 차 탔어요? 10시 차요. 10시 차? 예. 뭐 준비해가지고 났으니까 하셨겠다. 9시 20분에 집에서 났었는데 집이 어느 동에? 신림동. 신림동은 어디에요? 서울대. 서울대인데. 아 서울대는 어디에 있어? 신림동에. 봉천동 옆에. 봉천동 아니야. 봉천동 옆에. 봉천동 옆에? 봉천동 어디요? 봉천동이 어디요? 서울. 어? 서울. 그래가지고 경상도 여선생이 사표내고 갚으랬대. 학생들이 하도 물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저기지? 아무래도 차를 못 탈 것 같아, 잘못하면. 근데 오늘이 휴일이잖아요. 사람이 많으면 못 탔어요. 아. 40분 동안에. 근데 많지 않았던가 보지? 예. 많은데 다 내리고 나중에는 사람들 별로 없어. 한둘밖에 없으니까 차가 막 딸리는 거야. 딸리더라고. 그러니까, 조금만 했는데. 마침 차에서 딱 내리자마자 내 또 그런 빠르잖아요. 막 뛰었지. 어떤 데서 차를 타요? 동서울 탑니다. 전철이 안 빨라요? 동서울요? 전철이 빠르지. 전철을 탔으니까 그래도 왔지. 그게 강남터미널인가? 아니 막 또 따로 있어요? 강남터미널 지나서 전철은 똑같잖아. 동서울이야 있어. 또 있어요? 응. 거기는 사고는 아니 왔는데 동서울 여기 왔는데 예. 아 이런 때로 신호등이 걸렸어. 아. 모르겠다. 걸리긴 하면 나 벌금 불러라 불러라. 신호등에 가자 한 개가 딱 남았는데 막 뛰었지 막. 아. 오오 누가 그러더라. 그러면은 말간 뒤도 안 보고 그냥 가가지고 딱 차표 주세요. 그랬더니 서울 가는 차표 참
저기 6월 말에 차표 주세요 이랬더니 얼른 가세요. 이거 뭐 1분인가 2분밖에 안 남았대. 얼른 가래 이거 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차 타고 오면서 돈을 주면은 아무래도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카드를 갖다 딜댔지. 카드가 제일 빠르거든. 그 보수에 카드도 받아? 아니요. 그걸 끄면 되니까. 전체는 이제 있고 전체 표는 있고 저 이제 표 꽂는데 가서 그래서 딜댔는데 얼른 주세요. 그만 이랬더니 주님 얼른 가세요. 얼른 가. 그래가지고 막 올라타니까 차가 그냥 하고 왔어. 아이고. 아이고. 그 설일이었어. 설일. 너도 좀 먹어. 아니 국 죽어고 여기다 놓으면 뜨거워서 내가 못 먹는 건져. 뭐야 사장님 밥 없는데? 응? 응. 말할 수 없지. 응? 이거 먹어. 난 오늘 사람 밥 먹고 오는가 봐. 예. 원래 해주는 밥은 먹으면 맛있다. 내가 해먹으면 별로인데. 미룡님도 오세요? 네. 김치가 물기가 없네. 얼어서. 머리 강아지가 거의 맛은 안 먹는데. 내 고등어 지을 때 감자 넣고 찢어놓은 게 있어. 무는 것도 맛있는데, 이거 없으니까. 요새는 이거 없어요. 감자는, 요새는 원래 감자는 없는 것 같아. 요새는 그때 뭐 해야 돼? 감자를 빨리 쓰는 거다. 많이 잤어요. 예. 한 숟가락 드시면 안 드세요? 한 숟가락이라도 드세요. 한 숟가락이라도 드세요. 이거 고등어를 안 해서 드세요. 한 숟가락 드릴까요? 안 먹어. 안 드세요? 응. 맛좀 꺼내. 먹었다 큰일 나. 왜요? 미신을 믿어가지고 먹지 말아. 무슨 미신을 또 믿어? 어떤 미신이 그렇게 밥을 못 먹게 해요? 나 참말로 좀 그 희한한 미신도 있는가 봐. 밥 없어요, 선생님. 안 먹어. 몇 잔 더 먹어. 싫어. 그만둬, 나. 거기 나무 조금 남겨놨다고. 안 먹어. 내 거 신경 쓰지 말아. 얼마야, 민자? 응? 먹을 것도 없어. 밥을 조금 먹다 여기 맨날 남아가지고요.
내가 먹어서 그렇구나. 아니야, 아니야. 딱 이게 맞아야지 좋지. 남으면 안 좋아. 밥은 조금 남겨야 돼요. 여기 물가지가 없어져 버렸구나. 네, 어느 여기, 순간에 없어졌어. 이게 물이 계속 그냥. 7월 며칠을 했나 오늘이? 7월 28일. 7월 28일. 네. 많이 먹으면 잠 온다. 밥이 모자랄까봐 안 드시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얘는 이렇게 먹는 거다. 채를 채우고 하면 식초 있지? 식초 초장에다 먹어요. 그래야 맛있어. 그래 하셔? 양배추 아니야? 어? 어? 양배추 아니야? 비닐에 들어있는 게 양배추 아니야? 살고 싶다고 그러니 그냥 계속 살면 되지. 양반 앞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그러니까 살면 되지. 살 수 있어요. 집조태 목욕탕이 하나 생겼는데 뭐 별별 게 다 있대 거기에. 그러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러고 살다 보니까 서울 가는 줄 모른다. 잘 다녀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한만에 뵙네요. 여기로 오시는구나. 너무 반가워요. 여기로 오시네요. 아이고. 먼저 왔어요.
오늘도 여전히 싹 비었어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